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오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화는 이제 그 십이지지 중에서 이제 여름의 왕이라고 하고요. 여름의 왕. 동물로는 말하고 비유를 하는데요. 저는 이 오화를 말에 비유한 게 제일 좀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저희가 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십니까? 저 드넓은 초원 위에서 막 쉼없이 달리는, 그죠? 그래서 쉼없이 달리는 그런 느낌이 딱 드시죠. 그래서 이 오화의 어떤 특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오화는 여름의 왕이고요. 한편으로는 열정입니다. 열정. 그리고 강하게 드러냄. 네. 이런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쯤 됐으면은 이제 각 계절의 왕지라 그러죠. 자, 묘, 오, 유. 네, 이 왕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열정이고 강하게 드러내는 게 물론 좋을 때는 좋겠습니다만 그 사주 명리학에서 좋고 나쁨은 없잖아요. 그럼 이 강하게 드러내는 열정이요.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어떨 때가 안 좋겠습니까? 깊은 생각을 요하는 경우. 이 경우는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 깊은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자, 그러면, 다른 왕지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묘목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묘목은 시작을 잘해요. 시작을 잘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마무리가 아쉬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반대로 유금은요. 유금은 결과를 너무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무조건 결과만 보고 달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때로는 정말 열정 하나로, 그리고 때로는 무모한 도전도, 그게 나이가 내가 몇 살이 되었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게 순리에 맞는 일이라면요. 그런데 너무 결과를 보고 들어간다. 그럼 묘목은 또 시작을 너무 잘하니까 마무리가 잘안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자수는 어떻겠습니까? 자수는 오화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면 행동하지 못한다. 대신에 생각이 대단히 깊다. 네,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이 왕지들은 또 이러한 특징들이 강합니다. 강한데 그 와중에 저 오화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깊은 생각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화가 자리 잡고 좀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깊은 생각, 사고를 하신 후에 무언가에 뛰어드시는 게 좋으시겠다. 물론 이제 오화가 있으셔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화기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시를 들자면은 무토인데 뭐 아주 뜨거운 미월에 태어났고 막 이렇게 있으시다. 네, 이렇게 있으시면은 사주 원국이 대단히 뜨겁죠? 오화 있고 미토 있고 오화 있으니까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 양기운, 이 화기운이 너무 세니까 오히려 거꾸로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음기운을 추구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알록달록한 사주에 오화가 있다. 그러면은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열정으로 인해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요거를 또 말씀드리겠고요. 오화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왜냐면은 대단히 양적인 기운이고 이 양적인 기운은 겉으로 드러나고 왜냐면 저희가 화기운을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화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양적인 기운이고 겉으로 드러나고 가시적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걸 좀 응용해 볼까요? 요 연지에 오화가 있다.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주에 오화가 있다. 그럼 나의 조직 안에서 대단히 열의가 가득하신 분이겠죠. 그리고 일지에 오화가 있다. 그럼 사적인 영역에서 대단히 막 화끈하고 드러내고 막 이제 이런 분이다. 그리고 시지에 오화가 있다. 그러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이 어떤 불꽃과도 같은 열정을 간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오화 같은 경우는 무토일간하고 병화일간한테는 조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오화가 병화일간하고 무토일간한테는요. 무토일간한테는 이 오화가 정인이 되고요. 그리고 병화일간한테는 이 오화가 겁재가 되는데요. 이걸 한편으로 양인살이라 그래요. 양인살. 네. 이 양일간의 양일간이죠. 양일간, 양간. 양인살은요. 조금 과격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양인살이 있다고 무조건 과격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 양인살을 건드리는 기운이 있을 때, 이 오화를 건드리는 기운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오화는 불이니까 아무래도 수기운이 건드리겠네요. 그러면은 자수, 축토, 그쵸? 축 중에도 개수가 있으니까요. 자수나 축토, 요런 애들이 건드리고 있겠죠. 요 양인살을. 그러니까 내가 사주원국에 오화가 있는데 그 주변에 축토라든가 자수가 있다. 또는 신금도 물기운이 있죠. 요 안에 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드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양인살을 자꾸 건드린다. 양인살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심리적으로는 좀 욱 하는 성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자꾸 건드리면은 아주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까짓거 내가 이기면 되지 하고 막 밀어붙이는 불굴의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화가 병화일간, 무토일간에 있으신데 그 오화 주변에 자수나 축토나 신금이 있으시다. 그럼 이 양인살을 건드리니까 뭔가 욱하는 성정이 드러나실 수 있다. 이 부분은 내가 욱해야 될 때는 또 욱해야 되겠죠. 마냥 참고 사는 거는 또 좋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아야 될 때도 내가 욱해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또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오화는 지장간 속에 병화가 있고요. 기토가 있고요. 정화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병화가 기토로 변화, 아니, 정화로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기운이, 퍼지는 열기운이 예리한, 응축된 열기운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력으로 따지면은 이때가, 6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 한 10일부터 한 25일까지고, 여기 이제 정화 구간이 한 6월 25일부터 한 7월 10일까지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때 떠올려 보시면은 갑자기 더워집니다. 왜? 정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더워지는 거죠. 그럼 기토는 무엇이냐? 병화가 정화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마치 꼽사리처럼 탁 튀어나오는 친구예요. 자, 그럼 기토가 저희가 보통 음토라 그러고 막 되게 뜨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오중에 있는 기토는 대단히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오화 중에 있는데요. 당연히 뜨겁죠. 대단히 뜨겁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오화는 열정이다. 열정 뿜뿜이다. 그리고 대단히 적극적이고 액티브하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명식이 화기운, 뜨거운 기운이 너무 많다. 그럼 오히려 열정이 없어 보이고 좀 수동적으로 보인다. 왜? 양기가 너무 태과하면은 사람은 음을 갈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오화는 양기의 절정이잖아요. 양기의 절정인데 그래서 나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토가 있다라는 거는요. 사실 음의 세계로 데리고 갈 거야 그 뜻이거든요. 음의 세계. 데려갈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나는 양기의 절정, 지금이 내 전성기야. 나는 열심히 일해야 돼. 지금이 최고야.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조용히 아니야, 너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저는 이제 여행을 갈 때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여행을 출발해서 그 여행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 다니는 거를 대단히 좋아해요. 근데 그 여행을 다니면서 참 많이 느낀 게 뭐 2박 3일이다. 그럼 첫째 날은 괜찮아요. 근데 둘째 날부터 내일 갈 생각하니까 괜시리 우울해지는 거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시작하고 드러낼 거야 하는데 아니야 너 이제 여행 끝날 거야 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러한 이치를 어느 정도 적용해 본다면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결말이 어디가 됐든 후회 없는 결말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할 때 이제 시작인 걸 뭐 하지 말고요. 내 이 하나하나의 시작이 결국에는 뭉쳐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한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화는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화가 대단히 뜨겁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은 이 병화 구간에서는 그렇게 안 뜨겁죠. 네, 뭐 6월 10일에서 25일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언제 뜨겁냐면요. 6월 한 25일께부터 이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 7월 10일까지 이때가 진짜 뜨겁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이 5화가 왔을 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뜨겁다. 그럼 이거 응용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운이 오대운이시다. 그런데 순행이시다. 순행이면은 계절이 순서대로 간다는 뜻이니까 기운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오대운 중반부부터 뭔가 내 명식에 아주 뜨거운 것들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운이 역행이신 분들도 계시죠. 역행이신 분들은요, 거꾸로 계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운 들어오자마자 아주 뜨거운 무언가가 들어오겠구나. 내 명식에 아주 뜨거운 것이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조금 덜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언제쯤부터요? 그럼 대충 그냥 이렇게 절반 잘라서 생각하세요. 네, 절반쯤부터. 대운수가 순행이면은 오대운 절반 지났을 때부터 아주 뜨거운 무언가가 들어오니까 무언가에 열중하고 또 세상 바깥으로 나오고 아주 양적으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운이 역행하시는 분이라면요, 이 오대운 거꾸로 가니까 오대운 시작하자마자 대단히 열정적이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양적인 무언가를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더 뭔가 도움되는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